아니 찍는 김에 사랑받고 싶은 에고에 대해서 좀 얘기할까? 사랑받고 싶은 에고가 대담이 하고 대담을 하고 있어. 사랑받고 싶은 에고를 인정을 안 해준 걔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존재를 늘 인정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뭘 어떤 일을 할 때 튀고 싶어. 그러니까 꼭 주목받는. 그러니까 막 소리를 내거나 우당탕탕하거나 또는 뭔가 그 사진 찍고 이럴 때 그게 완전히 날아가게 해서 사람들 다 놀래켜서 자기한테 집중식 머리는 안 오는데 그게 빙이라고 하죠. 그게 활동을 하는 거야. 그걸 인정을 해야 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네. 애정결핍이 심한 아기들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우리 팀은 여자가 뜨면 그래. 하도 버려갖고 그 여자를 버려갖고 그 여자가 뜨면 자기도 모르게 그 여자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예쁜 짓을 해서 자기를 보이지를 못해. 수치당한 에고는 그게 애정결핍이 되는데 예쁜 짓을 하면 튀지 않거든. 예쁜 짓이란 뭐야? 좋아하지 좋아. 그러니까 남들이 같이 웃을 때 아 웃어주고 울 때 울어주고 이게 예쁜 짓이야. 근데 장례식장에서 다 우는데 혼자 아 이렇게 웃으면 이게 미운 짓이지. 근데 혼자만 틀려고 하니까 남과 다른 행동을 하게 돼 있었고. 그래서 남들이 아 이럴 때 혼자 어해. 그래야 나 혼자 튄다고 생각해. 너무 사랑 못 받은 얘기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우리 애기도 요 애기를 수치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얘가 올라오는 거야. 너무 사랑 못 받았으니까. 내가 의식도 못한 사이에 올라와서 조화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면서 그게 미움이지. 집중받으려고 해. 강의 시간에 고요하게 다 열심히 듣고 있는데 딴 소리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집중시키고 계속 일정한 소리로 틱이 그거지. 틱. 크, 막 이렇게 계속 소리를 내거나 계속 이러면서 사람들을 갖다 시선을 계속 집중시키는 그 빙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 못 받은 버림받은 마음인데 남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그 속에 영혼의 빛깔로 볼 때 수치스럽다면서 그 이쁜 애를 버려줘서 걔는 계속 인정받으려고 이쁜 짓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수치당해서 수치스러운 짓을 하면서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너무 수치스럽다. 그 여자를 버렸어. 아니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게 죄야? 왜 수치스러워? 버리니까 그 여자가 남자한테 꼭 미운 짓을 해. 대들고 싸우고 미운 짓하고 미운 짓해. 독하고 미운 짓해. 아닌 척하고 자기 여자 아니죠. 이러면서 집중받는 거야. 사랑스러운 짓으로 못하는 거지. 그치? 사랑받고 싶은 애고를 인정하면 그냥 예쁜 짓을 해요. 튀지 않아. 그러면서 그냥 사랑받아. 그 조화롭게. 근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해주고 그 마음 수치스럽다고 얘가 반드시 수치를 떠는 거야. 그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데 그 여자를 칠 수치스럽다고 버리면 남자한테는 사랑을 못 받고 왜? 애교 떨고 잘하면서 사랑받으면 되는데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이상한 방법. 예를 들면 막 그 남존여비. 자기가 그 남존여비를 수치주면 남존여비로 사랑받는다고 하는 거야. 그건 사랑받는 게 아니라 굴종하는 거지. 그치? 그걸 써. 아니면 자기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미워하면 막 남자를 미워하고 싸움박질하는 거로 하거나 막 집착을 쓰거나 집착하는 여자를 버리면 남자한테 막 집착하면서 막 바가지 긁고 막 나만 봐 막 일하는데 10번씩 전화하고 이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랑받겠다고 해. 그러고서 막상 일할 때는 힘들다 울리면서 그때서 이제 이 여자가 사랑받는다고. 또 사랑 못 받은 그 여자가 한이 맺혀서 그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사랑을 애교 떨고 내가 받고 싶은 식으로 이렇게 귀요미도 떨고 그치? 어떤 친구처럼 또 예술성을 통해서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이럴 때 내가 또 사랑 표현을 잘하고 행복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상황극이도 그런 거야. 남자 애기 자기 속에 있는 남자를 너무 수치줬어. 절대로 사랑 못 받는다고. 남자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미운 방법을 쓰는 거야. 이렇게 막 다 같이 뭐 할 때 집중시키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계속 하지 말래도 계속 하잖아. 걔가 그렇게 하는 거야. 빙의가 자기 정신이 아닌데 그걸 알아야 돼. 걔가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조화롭지 못하게. 근데 멀쩡하게 데이트하고 쓰라고 할 때는 잘 못 쓰고 수치 주는 방향으로 쓰잖아. 수치스러운 남자라.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이 그 자기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를 수치 주잖아. 걔가 사랑받고 싶을 때 수치를 떨어 올라와서 눈살 찌푸리게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도 사랑 못 받고 수치만 느끼다가 엉뚱하게 뭐 이럴 때 하나도 집중 안 하고 계속 사랑받겠다고 하는 거야. 인정해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 인정해주는 게. 그럼 귀염이 막 떨고 누가 사랑 주면 막 애기도 썼다가 여자도 썼다가 남자도 썼다가 막 이러면 받아.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랑받은 그 여자 남자가 올라와서 그걸 사랑하지. 근데
그 일을 사랑 못하게 된 게 자기 그 사랑받고 싶은 그 애고 여자 남자를 다 버려서 일을 할 때 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올라오는 거야. 계속 그 여자 남자 자기한테 집중시켜. 걔는 남만 집중시킨 게 아니야. 내 정신도 다 빼놔. 그래서 오이지 걔만 보게 해. 막 계속 힘들다 올리고 걔가 막 힘들어 못하겠어 열등감 올라와 이러면서 계속 자기한테 집중시켜. 일을 집중 못 시켜. 일이 아주 능률이 떨어지지. 노력해도 소용없어. 애써도 애쓰면서 걔만 집중하는 거야. 애를 쓰면서 더 이상한 짓을 해. 또 애쓰고 혜라 엄마 인스타 사진 찍는다고 그 전날 2시간 연습하고 그 다음날 와서 다리 잘린 사진 올리고 왜 이러는 거야. 왜 애써도 내가 수치를 떨어요. 그랬다 나한테 죽이고 싶은 살기를 올리면서 그렇지 않겠어? 사진을 몇 년을 찍었는데 핸드폰으로 왜 그 사진 하나를 못 올려. 바보짓을 걔가 하지. 걔를 인정해줘야 돼. 근데 수치스럽다고 또 걔를 버려. 그래서 계속 수치 떨고 다녀요. 여러분 그런 거야. 지금도 그걸 계속 하잖아. 이걸 올릴 때 땡땡땡땡 이름만 다 삭제야. 알아듣지? 그리고 올려. 왜? 우리 아기들이 그걸 알아야 돼. 일을 열심히 하고 애쓰는 거 소용없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내 자아, 내 영혼을 다, 그 여자 남자를 다 수치 주고 버려놓고 일을 하려면 걔가 가만히 있나? 걔가 올라와서 수치 떨고 사랑 좀 받으려고 하면 남자 여자한테 수치를 떨고 있고 그 수치 떨면서 이 이유를 대지.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면서 계속 미움질을 하고 그걸 못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영혼이 못 벗어나는 거야. 인정해줘야 돼. 근데 영혼의 빛깔이 그런 효과도 있는 거야. 인정해줘. 그치? 네가 수치 좀 걔가 그 여자가 그런 로맨틱하고 소녀가 소녀 같은 감성으로 이렇게 사랑받는 아기거든. 근데 그거를 네가 수치스러워서 내가 아닌 것 같다 그랬잖아 처음에. 자기가 아닌 것 같다고. 그치? 근데 나중에 너 같잖아. 얘를 내가 자꾸 인정해주니까 걔를 나는 보이거든. 그러니까 걔를 막 사랑을 주면서 너 귀엽다 이렇게 봐주니까 얘가 올라오는 거야. 인정받는 거야. 그럼 얘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수치 떠는 게 아니라 이제 자꾸 얘를 인정해주고 하면 귀요미. 요거랑 대변되는 건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지, 그치? 그리고 너는 내가 귀마개를 하나 갖다 주겠어. 귀마개를 하나. 알았지? 여성스러운 요렇게 귀마개. 귀마개랑 요거를 선물로 주겠어요, 우리 아기는. 하고 좋아라. 그리고 소처럼 일을 해야 돼. 선물을 받은 대가로 소처럼 일을 하고. 일은 소처럼 하되 감성은 소녀 감성으로. 사랑받고 일하면 소도 행복해. 아니 사랑은 안 주고 개수치만 주면서 넌 소야 로 부려먹으니 힘들어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제발 좀 인정해. 사랑받고 싶은 자기. 그리고 얼굴 쳐다보면서 나는 이렇게 이렇게 우락부락한데 내가 무슨 아기를 인정해. 내가 무슨 소녀처럼 사랑받고 싶어. 이러면 자기 학대하지 말고 저기 부경집에 원호하기 봐봐. 그 아줌마가 얼마나 귀여운지. 하나님예 이러면 내가 쓰러져 귀여워서. 아 그럼 자기 사랑 자기 받는 거야. 너무 귀엽잖아. 아이 나이랑 몸집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문수도 나한테 그렇게 혼나도 하나님 이렇게 귀여움이 쓰지 않고 귀엽지. 사랑은 인정해야 돼요. 나이랑 상관없는 거야. 그럼 사랑받고 사랑받은 그 여자 남자가 일을 해. 그러면 일이 뭐 그리고 이 사람도 받고 행복해. 그리고 자기 빛깔을 알면 옷도 잘 입어요. 왜냐하면 그 빛깔에 맞는 옷을 입고 그 빛깔에 맞는 소품을 하고 그게 또 자연스럽게 어울리거든. 수치스러워하면서 살면 모든 게 수치가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인정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영혼의 빛깔을 한번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도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다 수치 주고 버린 그 고통받는 아기랑 사랑받고 싶은 아기를 그 아픔도 인정하고 사랑도 주면서 그 인정해 주는 거 하면 좋을 것 같아. 수치스러워서 본인 인정 못하니까 그거 찾는 프로그램 할 거 그때 봅시다 여러분. 그리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자기 애고 좀 보세요. 그래서 어떤 짓을 수치를 떨고 있나 조화롭지 못하게 상갓집 가서 웃고 끼끼 웃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오늘 아침 티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사랑받고 싶은 죽도록 사랑받고 싶은 아기를 알아차려 보시고 그게가 귀여운 영혼의 빛깔이에요.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